네, 2016년을 맞아서 첫 번째 목자 성경하는 날이죠. 오늘은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과 서신서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상고해 보면서 1장에서 12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봤고, 그 후에 그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들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 대열에 끼기 어려웠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교회는 바울을 주축으로 이방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후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방대한 지역의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그의 목숨을 내건 헌신적인 전도 활동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오늘은 그 1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서신서들이 기록됐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서신서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 더욱더 서신서의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죠. 13장에서 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 18장, 21장은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2장에서 28장은 그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그런 기록이죠. 퀴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것은 1번 로마서, 2번 빌립보서, 3번 사도행전, 4번 갈라디아서, 3번 사도행전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의 1차 전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46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과 남 갈라디아 지방에 약 2년간 걸쳐서 여행을 하게 되죠. 바나마의 고향인 그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요한 마가를 만나서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도인 그 바브로 가서 전도하였죠. 이곳의 전도 이후부터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 도착한 후에 요가 마하는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일행은 티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 선교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하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로 돌로 치고 핍박하면서 또 이를 피해서 루스디아와 더베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루스디아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을 행하지만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부터 바울을 쫓아나선 유대인들의 방해로 더베로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결실을 거둔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그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형제들 격려하고,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바울의 전도행이죠. 그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게 되는데,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 신자들도 반대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또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이방 사람 성도들이 최소한 몇 가지만 삼가지 것을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방교회에 전하게 하기도 하죠. 야고보는 이방교회에 할례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네 가지 조건만 지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일삼던 예식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멀리하라는 음식에 관한 조건은 당시에 그 이방 지역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일로 교회가 나눠질 미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이죠. 그 할례 문제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교회에 전달한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브로섬과 소아시아 남부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그 버가에 세워진 그 마가와 동행 문제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칠라를 택하고 소아시아로 향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서 쭉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을 전도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쫓겨나게 되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서 전도한 후에 아테네로 가 그곳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전도에 세운 그 교회의 어린 신자들을 그리고 영적 생활에 관한 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신자들의 영적 생활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왔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박해 아래서도 데살로니 교회가 굳게 서 있다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둘째는 저들 가운데 자라고 있던 예수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만나보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었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수개월 후에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곳의 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식에 대하여 너무나 과민하여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비시전들의 비난이 비등하다고 해서 이 둘째 서신서를 기록해서 다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바울은 또다시 유대 사람들의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그릴라와 함께 시리아를 향하게 됩니다. 깅그리아에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한 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읽게 되는데 바울은 안디옥교회에 잠시 머무른 후에 육로로 갈라디아와 부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2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장 연대는 이 수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딘가로 보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수신 그 교회가 남갈라디아 지방이다 보는 견해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설립된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1차 전도여행 후 수리 안디옥에서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 전에 기록됐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북갈라디아서 그 소아시아 중북부에 위치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오르아진다는 근본 진리가 가로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였고 그리고 저들의 자유를 멀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대단히 노한 어조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사랑이란 말이 쓰이질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유대교를 박차고 일어나는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로마서는 칼빈과 같이 기독교 근본교리를 조리있게 해설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교리를 논의합니다.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 에게 쪽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지역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한 훈계, 또 교회 내의 분쟁, 교회 내의 무질서, 교인 간의 법적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 남용, 성만찬, 우상쟁을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신실한 동역자 지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교회의 학습을 시정하고 신자들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위한 연보를 모으도록 지시합니다. 그 고린도 부서는 그 바리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후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귀환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모함, 즉 사도적 권위에 대한 가르침,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가난한 성도들에 위한 연보를 잘못 쓴다는 이런 모함에 대한 그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그립된 진리로 교인들의 유혹을 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손을 보냅니다.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는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유명한 그 여신 아데미 은으로 된 신상 거래에 그 위협을 느낀 아데미 성전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도망하여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를 출발하기 직전에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바울은 가장 책에 있는 서신서인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로마를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또 사도들로부터 직접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갖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무교절 이후에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이랫동안 머물며 강론을 하죠. 이후에 아소에서 배를 타고 또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를 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을 하고 행선하에서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둘레마에서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듣지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곳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상관 내용인데 사도행전 22장 28장 그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도착과 바울에 의해 마련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새 집을 얻어 거기에 만 2년여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택, 감금 상태로 있으면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렸는데 로마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후에 무슨 일이 났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이후에 어떤 문헌을 보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여 스페인으로 이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2년 후에 2차로 투옥이 돼서 거기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1차 로마 투옥 중에 쓴 서신서가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2차 로마에 투옥된 후에 그 서신서 3개가 더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요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